저 이한나 씨를 몇 년째 봤죠? 꽤 몇 년 꽤 봤는데 저뿐이 아닌 저희 하우스콜트 매니저들도 항상 하는 말이 너무 사람이 좋다. 실력도 실력인데 또 너무 사람 좋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화력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다른 연주자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게 인연이 닿으면 잘 지내는 편인 것 같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친구하기에 그런 모습들이 이한나 씨 음악적인 면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이전부터 이렇게 음악 들어보면 굉장히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땐 아주 과감하게 하는데 또 이렇게 감싸할 땐 굉장히 아주 어울리게끔 감싸주니까 아 친구를 참 잘 사귀겠다. 사람이 성격 참 좋다. 그런 생각 들어서 우리 하우스콜트 식구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아낀다는 말을 좀 죄송스러운 말이기도 한 것 같아서 좋아하는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. 감사합니다. 근데 하우스 콘서트 할 땐 제가 여기서 연주를 해도 하콘 관계자분들이 다 저기 들어와서 보시는 걸 저는 그러니까 느끼고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. 그리고 되게 그 눈빛이 있어요. 저한테 쏘아지는 눈빛. 그 되게 뭔가 그냥 힘이 나고 가족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참, 그 처음에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좀 놀랬던 것이 김상진 선생님도 있고 이은빈 씨도 있고 또 자기도 나오고 네 개 비올라 씨 중에 세 사람을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해? 하고 좀 욕심인가?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. 한번 독주회로 또 하콘 관객들과 또 만났으니까 이번 연주는 그 네 명의 비올라 그 시리즈 중에 다른 분들은 좀 독주회 위주로 가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앙상블 위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사실 김상진 선생님을 모시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함께 하게 되니까 약간 욕심이 났어요. 원래 1부는 좀 혼자 할까도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딱 섭외되는 순간 아 선생님을 모셨을 때 끝장을 봐야겠다. 모든 곡을 다 해야 되겠다. 이래서 선생님을 만나서 모든 비올라 듀오가 가능한 걸 다 읽어봤어요. 그리고 고른 거예요. 근데 오늘 레퍼토리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어요. 사실은 아주 좋았어요. 저희가 이제 같이 공연을 여러 뭐 지방에서 하든지 페스티벌로 참여하든지 저희가 기획하는 공연을 여러 번 참여를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느꼈던 것이 그리고 제가 한나 씨한테 감사하는 것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아주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항상 했었었고 연주도 당연히 물론이고 항상 그것이 딱 그 밖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네. 잘 부탁드립니다.